생소케 하는 방법. 픽, 요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항상 그렇듯이,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책을 항상 제일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제일 뒤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진을 많이 본그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책이 그게 단가 하면서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니까 혈액 검사를 했으니까 뭐 솔루션이 있었을 건데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뭐 혈액이 안 좋았을 때 혈액을 건강한 혈액으로 만드는 데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 효소, 소금, 음이온 환경을 구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 맑은 혈액을 위한 하루 2리터의 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우리 물에 대해서는 물을 양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응집하니까, 요 책에서 혈액을 적혈구가 얼마나 동글동글한지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소의 혈관 순환이 나빠진다. 그리고 혈액 속 불순물 용해하는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나빠진다. 그래서 요분은 여름철에는 2리터, 겨울철에는 1리터. 그래, 운동하거나 일의 성격에 따라서 섭취 조절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신장이 나쁘거나 이런 분들은 예외로 한다는 어떤 이런 건 아니고요.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효소를 섭취를 하라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효소에 대해서는 예전에 몇번 강의가 있긴 했었는데, 크게 우리 몸에는 몸에서 나오는 효소, 그걸 체내 효소라고, 식이효소, 우리가 뭔가 식품을 먹어서 먹었을 때, 외부에서 효소가 공급되기도 하는데요. 요책 읽으면서 좀 느꼈는 거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단백질 효소가 많고 지방이 많으면 지방이 많대요. 당분을 많은 식품을 먹으면 당분분해 효소가 많은데 식품 중에는 요런 수준 말고 여분의 그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식품이 있대요. 대표적인 게 무하고 참마, 그리고 파인애플. 아마 파인애플은 단백질을 많이 분해한다, 이런 것들은 요리하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몰랐던 거는 고기나 생선이면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내장에 많답니다. 근데 우리는 내장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 어떤, 요런 파인애플이나 무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따로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걸 만들었는 게, 단백질 분해 효소 공부하다가, 느낌이 좀, 효모, 이스트비가 좀 도움되는데, 이러면서 좀 찾아봤는 건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가 확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효모는 이제 효소의 어머니, 이런 말은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니까, 효모는, 효소를 만드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효모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연히 갖고 있고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미량원소, 효소 이런 것들을 다 함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뉴트리라이트 이스트비는 제가 해석한 걸로, 요거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뭐 원료명 이런 걸 보니까 원료가 효모 22, 대두 단백질, 벌꿀 유당, 그리고 바나나하고 파인애플 분말,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스트비도 B군이 많잖아요. 그래서 B군의 대부분은 효모에서 추출해서 만들고요. 거기에 부족한 거, 비타민 C, B12를 추가를 했거든요. 요거는 아마 B군이니까 기본적으로 대사 능력은 많이 높여질 것 같고, 여기에서 여기 보면 있는 바나나하고 파인애플 분말, 요거에 집중해서 제가 본 건데요. 이게 식이효소에 해당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효소는 기본적으로, 요게 전 공부, 제 공부를 위해서 그랬는데요. 크게 나누면 주효소하고 보조인자로 나누는데, 주효소는 단백질이고요.
아까 여기에서는 단백질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 효모에서 단백질을 빼고 비타민 B만 추출을 했으니까요. 주요소는 단백질이고 보조인자 중에는 두 개로 나눕니다. 조효소하고 복열적입니다. 라는데 조효소는 비타민 U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열적은 미네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뭐 사실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야채를 많이 먹으면 다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자료 중에 같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뭔가 느낌은 오는데 설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금을 먹으라고 했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여기서 소금은 우리 천연 소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염화나트륨 말고 화학적으로 만든 염화나트륨 말고 천연 소금은 생혈을 관찰할 때 적혈구가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혈구가 맥없이 변형이 된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섭취하는데 여기 팁 하나가 있는데 내 몸에서 소금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혀에 딱 대보면 아주 짜게 느껴지면 과잉 상태고 짜게 느껴지면 그렇지 않게 느껴지면 소금이 내 몸에서 좀더 필요할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 환경이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혈액 관찰에서는 적혈구 연전 현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 보면 아마 적혈구가 이런 형식으로 막 붙어 있는 이유. 이게 양이온 상태로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혈구는 기본적으로 적혈구 주변을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대요. 그래서 음이온 환경이면 적혈구 서로 밀어내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떨어져 있는데 양이온이 하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듯이 붙잖아요. 그래서 양이온 환경에서 가면 적혈구 연전 현상이 온다. 이거는 우리 인류의 진화의 과정과 연관이 있는데요. 인류 선조가 숲, 산림 지대 물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양이온 환경의 대표적인 거는 아주 우리 아파트도 그 양이온 환경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전제품들, 휴대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양이온 환경이 된답니다. 음이온 환경에 오면 적혈구 연전 현상이 개선이 되고 증세도 가벼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음이온 환경에 갖다 놨더니만 한두 시간 만에 적혈구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다. 여기서 보면 효소 보조제, 음이온 환경 이렇게 처방을 했더니만 한두 시간 만에 적혈구를 관찰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읽었으니까 실천을 해야 돼서요. 저는 요렇게 실천을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모 사장님 평소에 이렇게 드시고 계신다는 것도 있고 그게 매치가 그냥 되는 거거든요. 효소의 주 원료 프로틴 먹고요. 이스트비 먹고 소금 먹고 이스프링 물 먹고요. 요렇게 하고 이거는 제가 워낙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항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변했는 게 음이온 환경을 만든다 그랬을 때뭐 아파트에 이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랬을 때 통상적으로 그냥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그냥 1단으로 계속 틀어놓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럴 게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 전이나 이럴 때는 터보로 한번 돌리면 한 30분간 세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환경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게 마치 제가 강원도에 어느 숲에 가서 자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음이온 환경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더 좋은 자료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